칼만필터에서 한 가지만 더 부언하고 이 단락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나중에 또 칼만필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. 실습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니까 일단 이번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알고리즘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이번에 한 가지 더 추가 드릴 말씀은 뭐냐니까 여기 있는 이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measurement가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motion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. 단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정보와 새로 획득한 정보가 서로 모순되는 정보인가, 서로 상충되는 정보인가, 아니면은 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정보를 수정해서 갱신하는 정보인가,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mathematical driving model을 구글로부터 받았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내가 이동한 거리, 이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고, 그죠? 이것을 우리가 prediction이라고 합시다. 그리고 velocity나 굳이 GPS가 아니라 속도계나 diameter를 통해서, 그러니까 휠을 통해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동 거리를 얼마든지 가능하죠. 그럴 경우 이때는 이게 prediction과 그리고 이 measurement 사이에 어떤 그 정보의 융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measurement로 측정해 보니까 나는 100m 온 거예요. 바퀴를 속도계를 뭐 보니까 속도계와 속도계의 속도와 그 시간을 곱하면 이동 거리가 나오잖아요. 그렇게 해서 측정된 이동 거리가 measurement이고, 그리고 구글이 제공해 준 수학 모형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는 100m 온 것이라고 계산이 될 수가 있죠. 그죠? 그런데 measurement로 100m로 왔다고 측정이 됐는데 prediction 모델로는 97m가 나오더라. 그러면 이 두 개는 정보가 서로 상충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럴 경우 이 두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그때는 measurement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. 서로의 그 가우시안 모델을.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점은 정보가 서로 상충하는지 여부일 뿐이지 너는 반드시 measurement로 쓰여야 돼. 너는 반드시 motion으로 쓰여야만 돼.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.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, 그 점은 이해를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.